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세계 역사 속의 전사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하지만 수가 적다고 해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창이나 검을 들고 전투에 용감하게 나선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시아의 여전사들 중에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알려진 중국의 뮬란, 태국의 수리오타이 왕비, 베트남의 여전사 조구에 대한 것입니다. 수리오타이 왕비와 조구가 분명한 실존 인물이라면 뮬란은 설화나 시로 전해질 뿐 실존 인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 알려져 있기에 역사적 배경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태국에는 시암 왕국의 옛 수도인 아유타야 근처 기념공원에 전쟁 코끼리를 타고 왕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용감한 왕비의 동상이 있습니다. 수리오타이 왕비입니다. 수리오타이 왕비는 15세기 전후 태국 역사 속의 아유타야 왕조의 왕비로 기록에 남아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녀가 왕비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지 않고 짧은 기록으로 전해질 뿐이기에 많은 부분이 문학적 각색에 의존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스토리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있어 다른 왕자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도피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왕국의 안위와 왕실의 평화를 위해 티엘라자 왕자와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 그녀는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남편에게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티엘라자 왕자는 궁중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승려가 되지만 수리오타이 왕비의 헌신에 힘입어 이후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차크라파덩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제국이었던 버마가 시암이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수도인 아유타야를 침공했습니다. 아유타야 군대는 여러 곳에서 맞섰지만 대포로 무장한 강력한 버마군에게 밀렸습니다. 마침내 차크라팟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수리오타이 왕비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갑옷을 입고 코끼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전장에는 총독이 지휘하는 버마군과 차크라팟 왕의 지휘를 받는 아유타야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두 지도자의 코끼리가 정면 충돌했는데 갑자기 차크라팟 왕의 코끼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버마 총독이 추격했습니다. 그때 수리오타이 왕비가 자신의 코끼리로 돌진하여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버마인들이 그녀를 향해 창을 던졌고 창에 맞은 왕비는 코끼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왕비의 죽음 속에서 차크라팟 왕은 일단 군대를 철수시켰고 전열을 재정비하여 결사항전의 자세로 다시 버마군에 맞섰습니다. 결국 버마군은 퇴각했고 그 이후에 아유타야의 평화는 200년간 이어졌습니다. 차크라팟 왕은 수리오타이 왕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차리탑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수리오타이 왕비는 태국의 잔다르크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으며 그녀를 영화화한 수리오타이의 전설은 태국 영화 사상 최대의 제작비를 투입하여 최고 수입을 올린 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뮬란은 중국 남북주 시대, 부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화목란 시 혹은 설화에 등장하는 여전사입니다. 화목란은 뮬란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중국 부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이 설화의 기원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고, 부귀 효문제 때 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뮬란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확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연달아 나오는 위의 그림은 오래전에 중국에 존재했던 다양한 뮬란의 이미지입니다. 뮬란이 등장하는 작품의 가장 초기본은 한 쌍의 토끼가 나란히 달릴 때 누가 수컷이고 누가 암컷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흥미로운 구절이 들어있는 악보시집입니다. 5세기 부귀에서 씌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이후 당나라 때 씌어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 천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뮬란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뮬란이 유목민 출신에서 한족으로 바뀌고 부귀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족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많은 버전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전에 공통적인 테마가 있는데 효녀 뮬란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장을 하고 군에 입대하여 12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임무를 완수하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사로서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효신만큼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신일 것이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늘란히 대중들을 사로잡은 매력으로 보입니다. 결말은 열려있는데 명예와 사랑까지 얻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하고 비극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비극적인 결말의 예를 들면 고향에 돌아온 뮬란이 군복을 벗고 헌 옷을 입고 다시 딸로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북경 황실에서 그녀를 불러 첩으로 맞아들이려고 하지만 뮬란이 죽음으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중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뮬란의 이야기는 1998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의 전쟁 영화로, 2020년에는 만화 영화를 실사화하여 유혁비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외에도 오페라, 만화, 다큐멘터리, 게임 같은 수많은 파생 작품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전사 조고는 3세기 실존 인물로 248년 중국 오나라가 베트남을 점령하는 동안 그들의 지배에 저항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기록에는 그녀의 오빠 조국다리 침략군인 동호군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는데 적의 독화살을 맞고 전사하자 그녀가 오빠를 이어받아 봉기군을 지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봉기 참가를 만류한 조국달에게 자신은 다른 평범한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난 폭풍을 타고 거친 파도를 넘으며 강산을 되찾고 독립을 이루어 농노제를 없앨 거예요. 나는 첩이 되어 머리를 조아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봉기에 합세했는데 그녀가 보여준 대담함과 용기로 조국달이 죽은 후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강력한 리더로서의 그녀의 이미지는 다소 특이하고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코끼리를 타고 삼척의 긴 가슴을 등 뒤로 휘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범종 소리 같았으며 전투에 나갈 때 항상 튜닉을 입고 앞부리가 굽은 남학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간 전승으로 전해지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조국달 전사 후에 조고는 오빠의 원수인 구진군 태수의 본부를 함락시킨 후 그의 목을 베어 복수했습니다. 그러자 수세에 밀린 동호군 대장 유균이 나체 전술을 썼는데 미혼이었던 조고 앞에서 군인들로 하여금 나체로 춤을 추게 하여 조고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틈을 타 전세를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고의 군대는 5개월 만에 패했고 조고는 성으로 피신하여 자결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가 타고 다니던 흰 코끼리는 슬픔에 차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녀 밑에 있던 병사들이 사당을 세워 매년 그녀의 제를 지내며 그녀의 영혼을 기렸습니다. 3세기에 그녀는 중국에 반대하는 베트남 남성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11세기에는 베트남의 리 왕조가 그녀에게 영예로운 사후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중국의 성리학이 베트남을 지배하면서 그녀의 무용담을 성리학에 맞추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조작에서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6세기에 그녀를 기념하여 사원이 건립되었는데 이후에 외세의 침략으로 여러 번 철거된 후 18세기 말에 현재의 위치에 옮겨져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에도 베트남의 국가적 영웅 중 하나로 베트남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